감독님께 제가 질문 두 가지만 드리고 이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영화를 지금 1년 몇 개월 만에 다시 보셨는데, 네. 다시 찍으신다면, 예. 그리고, 다시 찍고 조건이 훨씬 더 좋아지신다면,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지실 것 같으세요? 일단, 아까 얘기한 좀 극악한 버전을 좀 더 극악하게, 그래서 좀, 말 그대로 공포스러운 이야기? 네. 애잔한 느낌이 적 전혀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욕도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안 보인다 그런 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극단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또 하나는 개봉 당시에 이제 불심 지옥이란 제목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그 안티 기독교 입장에 계신 분들이. 더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계시더라고요. 저 그 생각 정말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학교 쪽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하셨지만. 네, 그래서 이제. 반대 쪽은 오히려 생각 못하셨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제작 발표할 때도 제작사 측에서 저한테 요구했던 게 사입이나 이단이란 말을 강조해달라. 그래서 강조했더니 이제 그쪽은 비겁하다. 이런 식의. 근데 저는 그게 그런 건 있어요. 기존 기독교들의 어떤 그 안티 기독교 분들의 왜 그렇게 생긴지 저도 이해하거든요. 저도 분명히 기분 나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불신지옥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무교인데. 그 사이비와 이단.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물음은 전 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비는 말 그대로 비슷하지만 다른. 그러니까 그 일종의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함이. 그거가 틀렸다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굳게 믿고 있지만, 과연 그런가? 에 대해서는 전 열어두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모호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사실 이 영화사 아침이라는 영화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아침에 감독님 전화번호를 여쭤봐서 문자를 할까 했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문자를 드리고 싶었던 마음은 고맙다고 제가 문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고맙단 말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영화를 보는 평론가가 영화를 보는 감독한테 더군다나 얼굴도 모르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사실 정승혜 제작자님 때문인데요. 제가 그 첫 개인 사무실을 냈을 때 제 사무실 바로 위층이 영화사 아침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승혜, 아마도 일반 관객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영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제작자분인데, 정승혜 대표님이 바로 위층에 있어서 이렇게 친구처럼 막내를 했었어요, 자주. 그래서 이제 불신종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병이 크게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고, 작년에 돌아가셨죠. 이 작품이 유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솔직한 제 마음은, 아침에서 만든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화도 많은데 왜 하필 불신지옥이 유작이 됐을까? 한 사람의 유작이라는 건 평생 남는 건데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고요. 마뜩 찬 마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영화가 굉장히 좋아서 저는 이용주 감독님한테 고마움을 표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정승혜 대표님의 무슨 친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승혜 대표님이 이 영화를 제작을 하고 기획도 하시고 지금 그래서 이 영화를 유작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일단 그 실은 저는 이제 대표님께서 그 5월달에 들어가셨는데 촬영 중이었거든요. 제가 촬영 막바지였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중은 하셨더라고요. 그 정보를 전혀 못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는 그때 대표님 이제 같이 시나리오랑 같이 회의하고 기획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 들어가고 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끝나고 건축학교랑 찍어야지 대표님이랑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입봉할 기회를 마련하신 정말 고마운 제작자님이시고 이제 기자님께서도 그날 보고 오신 다음에 이제 그 블로그에 그 쓴 글을 전 봤는데 저도 좀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따뜻한 이야기면 어땠을까. 이게 유작이 될지 전혀 몰랐고, 그 이제 촬영 중에 돌아가시고, 이게 유작이 돼버리는 상태에서 그 부담감은 제가. 그러니까 유작스러워야 되는데, 예. 네. 일종의 끝맺음이 누가 되면 안 될 텐데, 거기는 부담감도 상당히 컸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개봉하고 나서 이제 스코어까지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개봉하고 나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가장 안도했다? 네, 오히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상, 그, 많은 좋은 얘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드리고요.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실 텐데,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갈 것 같습니다. 네, 손들어 주시겠어요? 당연히 먼저 주시겠어요? 저는 그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사실 전에 봤을 때, 그러니까 장영남 씨가 이제 귀신이 돼서 돌아와서 문 밖에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보면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뜨겁다고. 예, 덥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느낌이 아, 저 사람은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운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뜨거운 지옥에 떨어진 귀신이 그냥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영화는 불신 제목이 불신지옥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믿어서 믿는 것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목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얘기는 그 신들린 꼬마 아이가 계속 먹잖아요. 계속 음식이나 이런 걸 계속 먹는 게 그게 보면 새의 식성이랑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들이 계속 먹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신들린 사람의 특성이랑 새라는 새를 연결시킬 수 있었던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거는 실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신들린 사람과 새의 어떤 유사성? 이제 하나 정도 있다면, 제가 용어를 까먹었는데,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장례를 치를 때,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옆에 이제 시신이 이제 안치되는 방에 병풍하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그 종이 위에 쌀알 이렇게 얇게 뿌려놓고 다시 덮고 다음날 열어보면 자국 남아있는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가 되셨구나, 들짐승이 되셨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미지 정도였고, 새는,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난데 없는 것, 그래서 약간 낯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방에 논 이런 데 가면은, 두루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막 개구리 잡아먹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파트 놀이터에 개가 있으면 이상하지 않나? 이런 식의 조합, 그게 일종의 컨셉이었기 때문에, 신들린 소진과 새의 연관성, 이거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래. 그럼 더 재미가 없을 거야. 아까 영남 씨 얘기, 그 대사 덥다라는 얘기도, 그게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 되게 여러 가지로 읽혀서 결국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했던 바람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덥다고 하는 아이러니?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무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존재?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사 중에 또 88만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간혹에서, 이건 88만원? 한국사회에서 88만원이라는 좀 되게 굉장히 사회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 88만원 대사를 이제 일종의 횡설수설인데, 네. 거기에 그 사실 이제 그 귀갑도 이제 삼청교육 얘기를 하고, 그거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얼마 전에 촛불 시위 한참이고 할 때 보면은, 한쪽에서 이제 찬미 시위? 예. 가 보면 기독교가 결부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색이 강한 부분. 그게 보면 이제 해병대 아저씨들 보면 교회 시위 나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런 부분이 전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 88만원 세대에서는 이제 그런 대사를 그런 식으로 일단 뜬금없이 넣었던 건데, 이거는 의미는 없으나, 영남 씨가 입고 있던 그 파카는 제가 의상팀장 만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제가 요구했던 거였는데, 그게 뭐냐면 87년도에 박종철 물고문 사건 당시 그게 이제 그 용기 있는 그 의사의 발언으로 이제 그게 실상이 밝혀지면서 그 이제 고문했던 사람들이 이제 연행이 됐는데, 그때 취재 기자가 몰릴 때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비슷한 사람들 여러 명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그 당시 유행했던 고리털 파카를
입히고 모자를 씌워서 꽁꽁 이렇게 얼굴 해가지고 따돌린 적이 한번 있었었거든요. 네. 그 이제 찾아보면 지금 그 이미지가 있는데 네.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뉴스 보고 굉장히 좀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었어요. 네. 그런 의미의 상징이 사실 저한테 있었었는데 네. 이건 뒷얘기인데 그래서 똑같이 했거든요. 꽁꽁 이렇게 해가지고 네. 찍었는데 보냈던 투자사에서 미쉐린이다. 무서워야 되는 장면이 너무 웃긴다 이거. 그래가지고 재촬영을 하자해서 하는 재촬영 못하는 것 같다가 미쉐린 타이어.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합의한 게 그럼 요거만 풀자. 꽁꽁만 풀자 해서 풀고 네. 재촬영 세트 촬영 마지막 촬영인 거였어요. 근데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웃겼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지식인 수경.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현혹되고 미혹되고 그러면서 이제 88만원과 그 박종철 약간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네. 확연히 이 개몽화해서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고 이렇게 네. 툭툭 던져주길 바랬어요. 네. 그리고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사실 쏠쏠한데요. 지금 그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들어서 하는 거지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전혀 그런 어떤 그 뒷배경이나 감독님의 상상 같은 걸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랬을 때 감독이 그런, 제가 볼 때 그 장면을 보고 그런 그 87년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떠올리면 네.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왜 저러지? 네. 네.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볼 때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납득이 되나?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따온 거죠. 네, 이미지를 따온 거죠. 그러니까 그는 캐릭터를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되나에 대한 어떤 설정이 있어서의 배경 백그라운드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따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선택을 했을 뿐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걸 몰라주신다고 해서 아쉬운 건 아니고 아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다음 영화 찍을 때 반성해야지 했던 게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지점 중에 가장 컸던 게 정보 전달하는 방법. 그러니까 영화를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 왜? 왜? 나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이 온도가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보신 그 고등학생들 물어보면 그래서 끝에 누가 죽은 거예요? 네, 네. 소진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체가 실려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모르는 게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것? 심지어 너무 웃겼던 게 이거 DVD 코멘터리에 나오는데 그 새 씬에서 그 나무 옆에 소진이 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희진이 소진이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 찍고 나서 DVD 코멘터리를 유승용 씨와 남상미 양과 같이 하고 있는데 유승용 씨가 저기 누구 있네 이런 얘기가 이거를 센터로 몰고 찍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좀 크로즈로 찍었어야 이게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거. 예. 네. 그 중에 하나 제가 직사게 욕 먹은 게 이건 좀 제가 심했구나 싶었던 게. 안방문 열으니까 이 꽃무덤, 꽃줄기 무덤이 있었죠. 이거 뭐냐고 사람들이. 예. 네. 이게 실은 어떤 거냐면 제목인데 어머니가 처음에 들어올 때 박스 갖고 오거든요. 그 안에 이제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엄마 방에서 싹둑싹둑 소리가 계속 나는데 거기서 계속 이제 꽃잎을 띄는, 자르는 그 꽃잎을 가지고 그 옥탑에 소진이 밑에 치장을 하는 그 남은 잔재물. 이런 개연성은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항상 기회가 있었던 발칭도. 그리고 가장 또 슬펐던 건 그 경비원이 등장할 때 이제 무언가 파는데 그게 실은 그 이제 그 푸닥거리할 때 잡았던 닭인데 그게 이제 그 바로 전신에 그 놀이터 새가 되면서 그 새를 잡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맞춰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소홀했구나. 네. 많이 반성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신비감이 반감되는 느낌이 있네요. 네. 또 공부하시겠어요? 네, 저 맨 뒤에 주시겠습니까? 네. 맨 뒤에? 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